여보, 마실 거 없나? 마실 거 좀 줘봐라. 응? 아이고, 이거는 요래 폐게 된 거는 요래 따가지고 요래 해가지고 요래 요래 해갖고 막 이래. 아이고, 다 떨어뜨렸네. 이거 어쩌면 좋겠네, 아까 봐가지고. 튀지 않는 방법 궁금하시죠? 지금부터 팩에 들어있는 음료수 혹은 우유 쏟지 않고 붓는 방법 소개합니다. 저는 이게 성공한다면 앞으로 뭔가 바텐더 느낌을 낼 수도 있을 것만 같아요. 이렇게 입이 나와 있는 쪽으로 붓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붓는 거. 과연 가능할까요? 따라보겠습니다. 오, 여러분 주스 나왔습니다. 오, 흘리지 않고 가능하네요. 되네요. 더 이상 가깝게 사다 놓은 우유와 음료수를 펼치지 마세요. 비비 가서 부으면은 하나도 안 흘립니다. 와우, 꿀팁 성공.